달기름떡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우고 있는 희성과 희성금 보여드리면서 희성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이게 탔네. 여기가 얘가 왜 이렇게 탔냐면 일로 여기가 여기만 빨갛죠. 왜 그러냐면 일로 그 생장등이 지나가거든요. 너무 뜨거워갖고 얘가 탔어요. 뜨거워서 탔는지 아니면은 그 생장등도 그거에 화상을 입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 희성은 여러분 꽃이 지금 이렇게 폈잖아요. 사실 자세히 보면 예뻐요. 예쁘지 않은 꽃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희성 꽃 향기 아니고 냄새가 고약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오늘은 요거는 희성이고요. 요거 두 개는 제가 이렇게 딱 골라오고 보니까 나는 왜 희성은 다 죄다. 예쁜 화분은 하나도 안 심어주고 커피컵, 페트컵, 이 플라스틱, 이 고무 화분, 이 플라스틱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놓은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그 한 거냐면 희성이 물을 들이려면 거리대에다가 계속 내놔야지만 얘가 물이 들어요. 베란다 안에서는 물 들이기가 힘든 게 또 희성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 들이려고 요런 데다가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아는 거죠. 특성을 알고 요렇게 분갈이를 요런 이제 화분에다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좀 얘도 예쁜 데다가 심어주면 좀 이렇게 보기도 좋고 물들지 않아도 그거 그냥 이렇게 보면서 고재미로 이렇게 키울 텐데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의외로 여러분 물드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거리대에다가 이렇게 딱 내놓잖아요. 그러면 물이 들면 그렇게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요. 제가 또 요렇게 자잘자잘 해갖고 물드는 애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거가 많아요. 그리고 한번 적심을 해서 적심을 해갖고 지금 한 가지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요 가지 하나에 두 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여기를 적심한 거예요. 여기서 자구가 나온 거죠. 여기 또 하나 또 나와요. 여기서 또 적심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가지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가지가 뻗어갑니다. 그래서 적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개체수가 이제 가지 수가 수형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심은 여러분 저는 초창기에는 적심은 개체수 늘리는 재미로만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적심은 개체수 늘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수형 관리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같이 적심을 하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모주의 그 수형을 보면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멀쩡한 애를 이렇게 위로 생장을 못하게 적심한 다음에 나중에 묵둥이가 돼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적심을 하실 때는 수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적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얘네들은 거의 초창기부터 키웠던 이 희성인데요. 한번 제가 희성을 그 다 무너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 화분이에요. 요 화분인데 요거 지금 다시 요렇게 살려갖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사실 제가 요 희성을 이렇게 못나게 키운 이유가 있어요. 이게 희성은 물을 상대적으로 좋아해요. 물을 상대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좀 잘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거리대 밖으로 나가면 물 주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오는 비만 겨우 맞고 물을 못 먹으니까 애들이 번성을 못하고 내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하고 이제 한 번씩 장마 같은 때 태풍 올 때 얘네들이 집에 들어와서 저랑 눈맞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가지가 요렇게 마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꼭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지를 초기에는 제가 2019년도나 2020년 초반에는 얘가 살았나 죽었나를 모르니까 이 가지를 꺾어봅니다. 그럼 살아있어요. 이렇게 목질화된 쪽을 꺾으면 삽수로 꽂았을 때 뿌리 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꺾어갖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회해요. 그래서 크라슐라 속 요 녀석들도 목질화가 잘 되기 때문에 키울 때 좀 이렇게 신경 쓰시면 되고 물 좋아하니까 물 관리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희성하고 희성금은 이 정보가 뭐 이렇게 농사로가 제공하는 정보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다른 이런 채널이나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크라슐라 로페스트리 해가지고, 탐썸브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가 원산지인 희성입니다. 돌나물과 크라슐라 속에 속합니다. 크라슐라 속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특징은 크라슐라 속 다육이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동형 다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름에 한여름에 이제 휴면을 하고, 물론 한겨울 정말 추울 때도 휴면을 합니다. 성장 적정 온도가 있기 때문에. 이 라틴어로 크라슐라라는 의미가요, 두껍다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함유한 잎과 줄기를 갖고 있는 데서 크라슐라라는 말이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줄기가 잘 목질화되고요. 이 녀석은 직립해서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꼭 그 관목처럼 이렇게 큽니다. 이 루페스트리라는 구체적인 이 용어는 얘네들이 하는 생태에서 이제 가져온 이름인데, 바위가 아주 많거나 바위 위에서 발견된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는 습성 자체가 바위 속까지 척박한 환경에서 물 별로 없이, 그 다음에 이제 흙도 별로 없는 그런 공간에서 많이 사는 그런 다육들이었던 거죠. 햇볕은 충분한 햇볕이 필요해요. 물론 한여름에는 차광이 필요하지만, 저는 사실은 한여름에도 차광 안 하고 키웠었어요. 지금 제가 차광을 하는 이유는 부전나비 때문이지 햇볕이 너무 강해서는 사실은 아니에요. 화상을 입은 다육들도 있었지만은 환경이 늦게 들어오고 일찍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차광을 하지 않고 키웠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엄청난 햇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햇볕 많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다 고리를 해서 베란다 밖으로 내걸려고 이런 화분들에다가 제가 심었습니다. 베란다 안쪽에서는 정말 그 물을 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리대에서 1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예쁘게 물을 들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네들은 뭐 특히 뭐 pH가 뭐 산성이다 알칼리성이다 어떤 그런 거를 좋아하는 성향은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보통 중성에서 그냥 이렇게 생육한다라고 보면 되고, 배수가 잘 되는 다공성 토질에서 키워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 얘네들이 원래 바위 틈새기에서 컸다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보통 쓰는 뭐 30%와 70%의 비율, 그러니까 마사 70과 상토 30%의 비율 정도면 배수가 좋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얼마든지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관수는 화분이 완전히 마르면 충분히 흘러내릴 때까지 관수하고, 겨울에는 절수를 한다. 겨울에는 당연히 절수를 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뭐 동형 다육이어갖고 한겨울에 그 추운 1월, 2월 달에 얘네들이 막 성장하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요 녀석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적정 온도는, 보통 다육이들은 적정 온도가 높아도 30도고 뭐 낮으면 보통 20도, 25도 이렇게 측정을 하고, 낮은 온도는, 최저 온도는 보통 15도 정도를 정하고요. 내한 온도를 뭐 영하 7도까지도 정하기도 하지만은, 내한 온도도 영하 7도에서 뭐 보통 뭐 5도, 3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겨울에 얘네들이 쑥쑥 큰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절대 오산이고요. 그것은 이제 베란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저는 겨울에 제 베란다는 낮 시간에는 28도까지 올라가고요. 밤 시간에는 0도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해요. 한겨울에도 얘네들이 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겨울에 안 크기 때문에 물을 주지 말라는 거고, 한여름에 일시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또 한여름에 물 관리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이 분갈이를 하는 시기가 이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어디에서 온 정보냐면, 해외에서 다육식물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예요. 이게 이제 분갈이를 하는 시기는 봄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봄이면 얘가 그 동형다육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여름잠을 자는데 왜 봄에 분갈이를 하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폭풍성장하는 시기는 봄이에요. 모든 식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동형다육이라 하더라도 가을보다는 봄에 분갈이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봄에 분갈이를 하고, 분갈이 할 때는 흙을 다 털어내고 이제 죽은 뿌리들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분갈이를 하셔야 되고, 물주기는 분갈이가 끝난 후에 그 상처나 뿌리가 아물 수 있는 시간 7일 정도를 준 다음에 천물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번식은 적심하면 돼요. 저 이거
원래 그 희성금 화분에서 다 잘라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키워갖고 이렇게 번식한 거예요. 그래서 적심으로 번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병충해에 관한 정보는 이 크라슐라 속 자체가요, 깍지하고 곰팡이병에 조금 취약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나이센엠으로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균제와 살충제를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살포를 해서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예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료에 관한 문제인데요. 비료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다그 다육식물은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우리가 막 이렇게 덩치를 막 키우는 그런 식물의 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 채널을 이렇게 보면은 해외에서 이렇게 키우는 걸 보면은 거기는 뭐 우리보다 키우는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분에다 키우잖아요. 그래서 분화 형태로 키운다고 하는데 노지나 정원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애기처럼 키우면 다른 식물하고 경쟁을 했을 때 얘네들이 도태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외 채널에서는 항상 그 비료에 관한 그 정보가 제공이 돼 있는데 모든 다육이한테 비료를 주는 정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성장기에는 비료를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환경하고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키우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정하는 문제니까 뭐 저는 안줄 거예요. 저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비료를 주는 문제랑 분갈이를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적절히 이렇게 섞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분갈이를 안 해. 분갈이를 안 하는데 첫 번째로 분갈이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화분 속의 영양이 완전히 다 끝났어. 그러면은 이 영양을 제공하는 걸로 우리가 비료를 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화분 속에 영양도 다 끝났고 뿌리가 가득 차서 얘가 더 이상 그 뿌리가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영양제로도 그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적절히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크라슐라 속 희성과 희성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정말 예쁘게 키우고 싶어서 요런 화분을 선택했어요. 요 녀석은 거리대에서 매달려 있던 걸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햇볕의 양이 썩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마디가요. 이렇게 촘촘하게 컸잖아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올봄에 얘는 거리대에 있어갖고 물을 많이 먹었어요. 오는 비를 계속 먹으니까 이렇게 통통해진 거예요. 이렇게 통통하게 키우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물 주는 게 베란다 안에서 수도를 못 썼기 때문에 제가 물 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그랬는데 요 녀석도 사실은 밑에 보면은 너무 많이 목질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목질화가 이렇게 많이 되는 건 얘의 특징이기는 하지만은 잎을 좀더 통통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물을 관수하는 걸좀 자주 주시면 돼요. 얘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햇볕을 많이 보게 해주면 이제 물은 들고 간격이 떼이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키울 수 있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고요. 요 희성 애기들 싹 나올 때 제가 한번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